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 배워볼 동작은 팔을 올릴 때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팔을 올릴 때 근육 불균형이 있거나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승모근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어깨를 으쓱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어깨 안에서 팔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갖기 위해서 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천천히 왼손을 벽 쪽에다가 위치해 주시고요. 이 어깨 안에서 팔뼈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으쓱 올라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렇죠. 이 손바닥은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는 움직임만 해주세요. 다시 팔 한번 내렸다가 다시 한번 팔 붙여놓고 이쪽 어깨를 약간 으쓱 내려주세요. 이제 동작이 안 될 경우 혹은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핫팩을 이용해서 어깨를 조금 따뜻하게 감싸서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신 상태에서 해주면 됩니다. 어깨의 충돌 증후군은 어깨의 윗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견봉 부위와 아래쪽에 지나가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의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날 때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 일어나는 질환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외상과 퇴행성 변화, 염증성 질환, 선천적 이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증상으로는 주로 야간에 통증이 생기고 어깨의 움직임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에는 목으로 뻗치거나 두통이 생기고 팔로 내려오는 통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작이 잘 될 경우에는 이제 벽에 붙어서 해주시는데요. 팔꿈치를 구부려 주시고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게 어깨를 약간 내려주시는 힘을 주시면서 팔을 위로 올려주세요. 올릴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올려봅니다. 통증이 있으면 멈추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여기서 동작이 잘 될 경우에는 팔꿈치를 펴서 또 어깨를 내려주신 힘을 주시면서 올려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렸다가 여기서 잘 될 경우 팔꿈치를 펴서 실시합니다.